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976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모태로는 금성정밀공업이라는 기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잘 아시는 LG가 라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요 고객사인 방위산업청과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각 분사, 군부대에 있어서 이제 한국 정부와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 성능 개량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주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 관련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이노텍으로부터 방위산업 관련해서 이제 영업을 양수받았으면서 방산 물자 그리고 연구개발 제조 판매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무기들도 이제 출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천궁이나 여러 가지 미사일 관련한 부분들로 부각을 나타냈던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수출까지도 진행을 하면서 올해 1분기 이제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시장 컨센서스가 237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500억 이상의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급 굉장히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상향하는 그러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오히려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의 이제 전체적인 올해 실적 컨센서스 대비해서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를 진행할수록 오히려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고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무전기 사업이 이제 반영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딜레이되었던 사업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다. 나아가서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 또한 굉장히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유럽의 각국의 군비 경쟁으로도 이어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핵 관련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 관련한 종목들을 통해 방어주격 성격의 흐름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자리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이제 지금 자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자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방위산업 관련해서 투자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이번 정부에서는 방위산업 관련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정권 이제 변경 관련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 상승분을 만들었고요. 지금 자리를 보시면은 조금은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다양한 부분과 그리고 올해 나아가서 내년 실적 관련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20% 이상 고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10만 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조금 길게 잡을게요. 6만 8천 원 부근 잡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LIG 넥스원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